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앞서 MBN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고 이 봉투가 찍힌 사진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. 명 씨는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냥 교통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어떤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. 검찰은 이 돈이 대선 당시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우종환 기자입니다. 검찰이 확보한 돈봉투 사진은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. MBN 취재 결과 명 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돈봉투가 맞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김 여사가 준 금일봉의 존재를 주장했지만 명 씨는 부인했습니다.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아서 그게 무슨 색깔의 봉투가? 빨간색이, 까만색이, 흰색이에요? 아무도 답변하지 못합니다. 다 가짜니까. 하지만 검찰이 사진을 확보해 추궁하자 명 씨가 말을 바꿔 시인한 겁니다. 다만 교통비를 받은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와 관련해 강 씨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오는 데 실패하고 금일봉을 받아온 거라고 말합니다.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대선 비용은 안 받아오고 이제 금일봉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검찰은 실제로 김 여사가 준 돈봉투와 여론조사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. 돈봉투에 든 액수도 강 씨는 500만 원이라고 진술했지만 명 씨는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.